안녕하십니까? 서초갑 윤희승입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전 세계에서 국가가 나서서 여당을 무능, 위선, 내로남불이라고 인정한 나라가 있습니까? 기네스북에 오를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웃기시죠? 웃기고 화나시죠? 그러면 선거가 됐으면 여당 후보가 나와서 이때까지 뭘 잘못했다, 아니면 잘한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뭘 잘했다, 잘못했으면 앞으로 뭘 잘하겠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선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TV토론 보셨죠? 저는 우리나라 여당 후보가 저래도 상태가 괜찮으신가 걱정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싸움박질만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 원래 안 저러셨는데 왜 저러신가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정치가 이렇게 혐오스럽다, 이런 걸 계속 주입시켜서 내일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진흙탕 맞지요? 그렇죠? 여당 후보가 이렇게 진흙탕을 만들어서 투표장에 못 나오게 하려는 게 바로 진흙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진흙탕에 넘어갈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 진흙탕에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너머에 어떻게 갑니까? 간단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당에 무조건 편들어달라, 뭘 하든 잘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이 정권을 바꾸고 나면 저 사람들처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쌈박질하고 쌍욕하고 좌표 찍고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우리 국민은 원칙이 있고 보편적인 원칙이 있으니 너희들을 평가하지 마, 지지한다,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그게 우리 정치의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정치의 저 너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부터 희망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우리 정치를 바꾸는 날입니다. 먼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건달 정치를 언제 끝내냐? 그러면 2021년 4월 7일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세대에게 물려줄 가치와 도덕과 원칙을 언제 다시 세웠냐? 그럼 언제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021년 4월 7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진흙탕 정치를 위해서 언제 기어올라서 희망의 정치를 얘기하기 시작했냐? 그러면 언제입니까? 2021년 4월 7일입니다. 내일 꼭 투표장에 가서 기호 2번으로 이 진흙탕을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네. 저는 저는 빨리 와. 야탑, 서현, 임해, 온중, 판교, 백현, 삼평의 분당갑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존경하는 마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김은혜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또 초반엔 그렇더라고요. 2030 청년들을 향해서 역사를 바꾸는 용기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사에 경험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진짜 적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역사의 경험치가 민주당은 그렇게 많아서 박원순 시장의 그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 조롱한 3인방을 캠프에 들이는 겁니까?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앞에서 환영하고 뒤에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걸로 그렇게 하는 역사인식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겁니까? 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회유하는 겁니까? 지난 4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뺏기셨습니다. 법치와 삼권 분립을 도둑맞았고 우리의 땅을 도둑맞았으며 우리의 세금을 도둑맞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빼앗기면 안 되는 선거입니다. 빼앗긴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는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무능과 부패의 수레바퀴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바로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손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위선과 가식의 세상, 내일 여러분들 투표장에 가셔서 기호 2번 오세훈의 이름으로 종지부를 찍어주십시오. 찍어줄 수 있으십니까? 바람입니다. 이 바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바람입니다. 이 분노의 바람을 기호 2번 오세훈으로 정권교체의 돌풍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의 집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만나고 했을 때 내가 내 아들, 딸을 위해 더 나은 세상 앞당길 수 있는 그날로 4월 7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가 왔습니다. 저는 내일 이 선거는 바로 2030부터 시작한 이 분노로 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핵심은 바로 부도덕한 586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내일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후보를 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내서는 안 되는 후보를 내고서는 민주당은 지금 용을 쓰고 당선되겠다고 합니다. 제가 박영선 후보한테 그랬어요. 이 선거는 안 되는 선거다. 그러니 당당하게, 담담하게 패배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이 선거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네가티브에 네가티브입니다. 도대체 세계 10대 도시 서울을 내 수장을 뽑는 선거가 처음에는 내곡동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생태탕으로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구두 색깔이 뭐냐 뭐냐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네가티브에 속을 서울시민 있습니까, 여러분? 아유, 참 옹졸해, 옹졸해. 정말 어이가 없죠? 맞아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아침에는 노회찬 버스를 타더니 정의당에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2014년 동작구 선거에 와서 노회찬 후보를 열심히 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선거의 당사자거든요. 심상정 후보는 열심히 봤는데 박영선 후보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도대체 이렇게 구걸해서 이렇게 용을 써봤자 안 되는 선거, 당당하게 패배를 인정하라! 맞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선,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에 이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안보 무능, 경제 무능, 백신 무능.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이 정부의 위선입니다.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정의를 외쳤으나 부정의했고 공정을 외쳤으나 불공정했고 평등을 외쳤으나 불평등한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어땠습니까 여러분? 인권 변호사를 외치면서 늘 인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미 국무성 인권보고서에서 올해 대한민국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대북 전단 금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 후진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이렇게 떨어뜨린 위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원치는 또 어떻습니까? 오거돈은 또 어떻습니까? 페미니스트를 자청하 내로남불 정권, 위선 정권, 무능 정권 심판하기 위해 투표하자 이런 말 쓰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그거 뭐예요? 이 정권이 위선, 무능,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걸 선관위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더 잘하신다 그래서 살짝 양보해드렸어요. 우리 오세훈 후보 당선시켜서 서울을 발전시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내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키셔서 문재인 대통령 간담을 서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나가서 더 많은 표차로 이기면 이길수록 이 정권이 그 민심의 본질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 투표장으로 갑시다. 위선 정권, 무능 정권, 그리고 내로남불 정권 심판에서 정권교체의 초석을 만듭시다 여러분.